청정음 창제 원리와 동양풍문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청정음 창제는 발성기관을 본뜻으로 만들었다. 또 언양오행설에 의해서 기반을 두고 만들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부입니다. 이 발성기관의 모양을 본뜬 것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배우기 쉽고 그래서 세계적인 문자가 바로 한글이라 이렇게 추격을 할 수 있는데요. 그거 가지고는 외국인들이 우리한테 물었을 때 충분한 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발성기관, 기역, 니은 다 이 혀의 모양을 본뜻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과학적인 글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왜 글자들이 배우기 쉽다 그랬지만 결코 배우기 쉬운 글자가 아닙니다. 러시아 극동대학 한국어학과, 러시아 극동대학은 한국어 단과대학이 있습니다. 그죠? 단과대학이 한국어 대학이 있어요. 단과대학이. 이런 한국어학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다니는 한글 학생들, 한글학과 학생들이 졸업할 때쯤 되면 50% 정도가 탈락합니다.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어려울까? 우리 말이 어려운 탓도 있습니다. 우리 말이 어렵거든요. 또 한글은 발음 나는 대로 적는다. 하지만 발음 나는 대로 안 적지 않습니까? 발음 나는 대로 적습니다. 안 적습니다. 발음하지만 발음하고 발음은 발음 이렇게 쓰잖아요. 그 외국 사람은 그걸 기억, 그걸 어려워하는 거예요. 발음 나는 대로 적는다 했는데 발음 나는 대로 안 적잖아요. 발음 나는 대로 적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본다고 합니다. 옛날 글자들은 그렇게 적었습니다. 일제 말에, 조선 말에, 일제 초기에. 그 우리 할아버지, 정조 할머니 이런 사람도 글자 쓰고 발음 나는 대로 대충 적어요. 그럼 무슨 글인지 못 알아듣고 모르는 게 없으니까. 발음 나는 대로 적는 소리라 그러지만 그렇지도 않고 적지 못하는 소리가 글자가 없다 하지만 적지 못할 글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한글로는 어떤 거 있습니까? 영어 못 적죠. V나 F나 드 이런 발음은 못 적잖아요. 또 일본어에 응아 하는 호 소리 못 적지 않습니다. 또 중국말에 원사람 쥐, 쥐, 쥐 이 발음 적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쓰 이런 말도 못 적죠. 표현하지 못할 말이 없다 그러지만 표현하지 못할 말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한글이 지금 이 상태로서는 세계적인 글자라고 할 수가 없고 또 이 상태로서는 다른 나라의 글자를 공급을 못합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낸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걸 자꾸 얘기하면 짜증을 낸다 말입니다. 재작년 그 국회 강일국 의원 주제로 그 한글에 대한 세미나를 했는데 제가 그때 가서 주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때 국민국어원장 아니 이게 내 잠깐만 됐습니다. 그때 뭐 국민국어원 또 한글박물관 주최하고 또 문체도하고 교육하고 구원하고 이래가지고 그걸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자들 중에는 이것이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어학자인데도 왜 우리가 이걸 해줘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이건 한글이 국제 발음 기호화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한글의 위상을 떨어뜨릴 수 있다. 한글의 품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 한글은 국제 발음 기호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건데 꼭 국어학자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아주 불편합니다. 자꾸 국어학자들 대부분이.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한글이 국제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우리는 글자도 또 변별력도 좋지 않습니다. 또 공간체로도 미흡합니다. 포토그래피 측면에서 보면은 한글 도장보면 꼬불꼬불 도장 노래 새기잖아요. 공간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한자 도장은 안 그렇잖아요. 쫙쫙쫙 맞는데 한글 도장 새기면은
한글 오를 해가지고 그 도장 안을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공강 즉 공강 처리가 위협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관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독일의 그 은학자 에칼트 박사 이런 사람들은 글자로 가지고만 당신의 나라를 취급한다면 세계 최고의 문화민족이라고 했어요. 그런 단점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콜롬비아 대학의 그 데리 데더야드 교수는 한국 국민들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문자의 사치를 누리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언어학의 대가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왜 그런 얘기를 할까? 또 미국의 맥콜리 교수는 돌아가셨지만 한글날은 휴강을 합니다. 한글날은 휴강을 하고 학생들 자기 집에 가서 파티를 하고 하루 놉니다. 그만큼 세종을 우러러 봤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세종이 도대체 어떤 원리에 입각해서 국민 경험을 문자를 창조했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세계의 석학들이 그렇게 극찬을 하는 말입니다. 바로 그것은 한글을 훈민정음을 한글과 훈민정음은 다릅니다. 훈민정음은 원조고 한글은 거기 나온 자식이에요. 한글은 26자밖에 못 쓰고 훈민정음은 28자에다가 합용병사 시옷 기옷 티겟 티겟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옛날 글자 그게 다 쓸 수 있도록 세종 때 어떤 세계의 어떤 발음도 다 적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미 그런데 늑자 없애버렸죠. 합용병사 시옷 기옷 뭐 깨끗이 할 때는 시옷 기억하고 애하면 깨끗이 할 때 옛날 에 그렇게 썼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글은 26자고 훈민정음은 28자고 한글은 정해진 우리말만 쓰는 거고 우리 발음만 표현하게 하는 게 한글입니다. 이것이 일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고 이렇게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이런 그런데도 세계 석학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극찬하는 이유는 자연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만든 글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뭐 몽고 글자나 뭐 파스파 글자나 이런 것처럼 뭐 글자를 만들고 막 이렇게 한게 아니고 성어 자연이라 자연에서 이루었다. 이룬 성자 자연에서 이룬 글자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주의 원리에 맞춰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우주는 자연 아닙니까? 우주는 인공이 없잖아요. 천문이고 모든 게 진리 아닙니까? 이 진리를 따라서 밝히는 거 박진이가 따라 하는 게 과학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연 법칙에 있는 것을 그대로 거기에 이론적인 배경을 넣어서 만들게 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거 성어 자연이라는 것은 훈민정음에 나온 문구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중성은 하도라고 하는 천문도의 이론적인 배경을 보고 낙서는 초성은 낙서라는 하는 이론적 배경에 그걸 보았습니다. 좀 올려주시죠. 네. 그림으로 올려주시죠. 쭉 올려주시죠.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 여기 PDF로 만들면 전에 보니까 너무 작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낮긴 낮네요. 책이 있습니다. 물론. 네. 책도 보시고 신이 몇 페이지냐면 6페이지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6페이지 7페이지 여기 이제 하도라는 것인데 하도라는 것은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근데 하도가 천문도라는 얘기입니다. 중성은 세종이 중성 열한자 오아 우오 요야 유야는 하도 천문도의 이론적인 배경을 두고 만들었다. 그럼 훈민정음 원본에 보면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도라는 말은 물론 없습니다. 그 천문도라는 말도 물론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들어보면 아 이거 하도를 설명해 놓은 것이구나. 하도를 배운 사람들은 대번합니다 이거. 그리고 저만 주장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주장한 사람은 거의 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거. 제대로 훈민정음을 연구한 사람들은 읽어보면 하도의 얘기예요. 하도. 그래서 됐습니다. 자 이걸 할게요. 천지인, 천지인이죠. 오아, 우어, 요야, 유여. 지금처럼 아야, 어여로 배열하지 않았습니다. 훈민정음 원본에는 이렇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다 보셔야 됩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하도인데,
하더니 이 55수 낙서에 낙서는 밑에 나옵니다. 낙서에 45수 그래서 하도와 낙서가 합하면 백수입니다. 백. 그래서 우리가 백일기도 한다는 것도 여기서 나온 겁니다. 불교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108배 해야 된다는 것도 불교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불교는 당분보다 2000년 이나 아래인 사람인데 108배도 이 여기 있는 별자리가 북극성이 북두칠성의 꼬리가 서방 쪽에 머무는 날짜가 108일이지. 33. 저 과거를 볼 때도 무관은 28명을 뽑는 것은 28주천문도에 28명을 뽑는 겁니다. 문관은 33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33천의 원리에서 뽑는 겁니다. 33천도 불교의 그 원리가 아닙니다. 당문 때 내려오는 선도, 신선도는 수능할 때부터 알고 있는 천문도의 원리입니다. 이것도 천문도인데 저는 하도 천문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 자, 여기 보면 이게 북쪽입니다. 이게 바뀌었죠. 북쪽, 남쪽. 이 지금 그대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동쪽, 서쪽입니다. 북쪽은 자방향입니다.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묘, 술해. 북쪽은 자방향이라고 합니다. 남쪽은 오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시 하면 12시로 오시라고 그러거든요. 네. 자오선입니다. 이게. 자오선. 그러니까 여기는 동쪽은 인입니다. 인. 이 서쪽은 신입니다. 인, 신.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 열두 방향인데, 요거는 북쪽이라고 그랬죠. 북쪽이고 자방향, 요거는 남쪽이고 오방향, 이거는 동쪽이고 인방향, 이거는 서쪽이고 신방향입니다. 근데 요것은 무슨 의미를 하냐면, 무슨 의미냐면, 요것은 수, 여기가 수라고 합니다. 이게 수는 수성의 자리를 합니다. 별자리 수성입니다. 오행성의 운행 원리를 설명해 놓은 겁니다. 이거는 수성, 이거는 동쪽, 이거는 목성, 이거는 화성, 남쪽은 화성, 이거는 금성, 이거는 토성입니다. 중앙에. 이거는 목화 토금수. 그래서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오행상생의 원리에 여기서 배치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그 창계 원리는 바로 이 음양 오행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만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모르죠. 일반 국어 학자들은 역학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 이상을 모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물론 그걸 밝혀놨죠. 그러나 처음 나올 때 왜 도대체가 오는 말을 설명해서 오는 천일생수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오는 천일생수. 하늘에서 처음 물이 나온 자리다. 오는. 오는 수가 1이다. 수리가 1이다 해놨습니다. 오는 방향은 북쪽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다 밝혀놨어요. 아는 동쪽이고, 아는 목이고, 오행으로는 목이고, 수로는 3이고. 그 글자에 왜 그런 게 필요한지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처음 국민정음이 발견됐을 때. 이게 뭔, 왜 글자에다가 그런 방향과 숫자와 잔이, 축인이 이런 걸 해놨느냐. 그래서 요거는 수성. 수성입니다. 이건 뭔 소리냐면 수성은 이 자방향 아닙니까? 북쪽이라고 그랬죠? 수성은 밤 자시에 북쪽 하늘에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수성은 밤 매일 밤 자시에 북쪽 하늘에 있다는 말입니다. 위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화성은 낮 오시 이 오시라고 그랬죠? 오시고 이거는 뭡니까? 남방이라고 그랬죠? 남쪽. 화성은 낮 오시에 이 남쪽이라고 그랬죠. 남쪽 하늘에 위치하고 있다니. 천문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천문도를. 자, 이건 목성이라고 그랬죠. 목. 목성은 새벽 인시에 동쪽 하늘에 위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성은 오후 신시에 서쪽 하늘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토성은 진시에 하늘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천문도라 이 말입니다. 이게. 저도 이걸 제가 연구한 지 42년째인데요. 이걸 아는 제가 한 15년밖에 안 됩니다. 그냥 하도로만 알았습니다. 하도. 우리 역학의 가장 기본 공식. 구구단의 구구단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역학에서.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역학을 수학을 하려면 구구단 못하면 못 외우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이 역학의 구구단과 똑같은 가장 기본 공식입니다. 근데 그때도 저는 하도인 줄 알고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국회가 만들었다. 뭐. 그런데 이 별자리라는 거 알아낸 지가 한 15년 남짓밖에 안 됩니다. 이게 수송이라 이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수송은 뭐냐? 요거는 1이고, 요거는 6입니다. 요게 수송입니다. 수성, 목성, 요것이 화성, 요것이 금성, 그 다음에 요거까지 다 합해서, 아니, 요것이 토성입니다. 그런데 왜 1과 6을 수성이라고 해놨을까? 매월 1일날과 6일날, 매월 1일날과 6일날은 북쪽 하늘에서, 이 북쪽 아닙니다. 북쪽 하늘에서 저녁에 달과 해와 수성이 만난다는 겁니다. 복잡해집니다. 자, 그래서 매월 1일날 수성이 북쪽 하늘에 보이고 저녁에 매월 6일날은 1일날은 수성이 북쪽 하늘에서 보이는 게 저녁에 6일날은 수성이 사라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1, 6 수성이라 해놨습니다. 그래서 1, 6 합수라 하는 겁니다. 1, 6 음력으로 음력이죠. 그렇죠. 음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목성은 아, 화성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화성은 2일날 매월 2일날 남쪽 하늘에 저녁에 화성이 나타났다가 7일날 요 7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7일날은 화성이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보이는 날이다. 똑같습니다. 목성과 이 금성과 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매월 1월달과 6월달에는 저녁에 북쪽 하늘에 화성을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행성의 운행 원리를 그러나 이것이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걸 알고 이게 정말 요즘 천문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게 궁금하잖아요. 내가 천문학에 지식이 그래도 없으니까 그런 지식이 없었는데 그래서 천문대 문을 해봤더니 그 사람도 처음 듣는 거란 얘기예요. 천문학 우리 공립 천문대에도 고 천문을 하는 사람은 몇 명밖에 안 됩니다. 고천문학자는 몇 명밖에 안 나머지 전부 서양천문학자 박석재로서는 서양천문학 예. 박석재는 나 도로 배우려고 그래. 물어보니까 도로 배우려고 그래. 질문하면 대답도 못해요. 그거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연구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해야 돼. 예. 다 해야 돼. 그리고 고천문학자를 소개를 시켜줘요. 양홍진 박사 그 사람은 나는 전혀 모른다. 나도 도로 배우려고 그래. 그래서 이제 뭐 그래서 친해진 겁니다. 박석재 박사하고 친해진 지 한 5년 정도 되는데. 이게 동양의 하도 고행성의 천문도라 이겁니다. 여기에 이거를 전부 이제 핵으로 만든 겁니다. 핵. 이거 갖다 이것도 핵, 짧은 핵, 긴 핵. 이게 다 핵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핵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1점을 가점을 했습니다. 안에 한 점씩 가점을 했어요. 점을 찍고. 바깥쪽에 두 점씩을 찍어 놓은 겁니다. 이게 중성도입니다. 그러니 여기 O입니다. O. O가 나오죠. 옛날에 때 O 아닙니까, 이거? 점 찍고, 끄면 O죠. 여기서 나오죠. 그거 점 찍으면 A죠. 아, 요거 A죠. 아, O. 아. 어. 우. 우. 어. 요. 야. 유. 여. 이 화살표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해놓은 겁니다. 조금만 내려주실래요? 예. 아, 여기 됐습니다. 됐어. 여기 나와 있네. 안쪽. 여기 보세요. 여기에 후미정 원본 나와 있는데 오아우어요야유여로 해놨습니다. 설명을 쭉 해놨습니다. 이거는 천지인. 예, 그렇습니다. 이건 앞에 내고 천지인은 기본이니까 앞에 내놓고. 오아우오요야유를 해놨지 아야어요를 안 했단 말이야. 아야어요는 신경준이가 훈공자회를 지을 때 역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순서를 제기한다는 책에서 한 것이 지금도 아야어요를 배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원래는 훈민정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순서가 바로 오아우어요야유여 이 순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화살표 안의 순서는 점선으로, 바깥 순서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바로 중성을 만든 원리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세종이 순서를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학자들은 이렇게 적어놓은 게 왜 적은지 모르는 겁니다. 이걸 연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고는 훈민정음에서는 다 밤새서 이제 더 연구할 게 없다고 그러고 앉았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훈민정음 원본의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생각도 안 해보고, 의심도 안 해보고, 연구도 안 해보고, 이거 연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잘, 우리가 한글 잘 쓰면 됐지. 이런 식이에요. 그냥 나 같은 사람이 이걸 얘기하면 참 귀찮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귀찮아하지. 뭐, 잘 모르겠는데 자꾸 뭐, 그러고 하니까 짜증스럽고 귀찮은 거예요, 나 같은 존재는. 이 중성을 만든 원리는 바로 파도천정도의 원리의 이론적인 배경을 두었다. 이거는 가림표 11자하고 똑같습니다. 가림표 11자하고 똑같이 순서만 다른 중성. 천문도가 중성도로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천문도 요 파도 아닙니까? 네. 파도를 그대로 여기에다가 점만 하나씩 찍었다는 거예요. 여기 점 하나 더 찍고, 여기 점 하나 더 찍고, 여기 하나 더 찍고, 여기 하나 더 찍고, 여기 두 점을 찍고, 여기 두 점을 찍고, 여기 두 점을 찍고, 1기 원자와 2기 원자를 첨가했다는 거죠.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1기 원자, 원 하나를 첨가했고, 위에는 2기 원자, 원 두 개를 첨가했다. 그래서 만들었다는 게 호미정 원본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근데 이게 중성도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만든 건데, 이렇게. 이론적으로 만드는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 그대로 나온 것이다. 뭐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고 뭐 임의적으로 만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성어 자연이라 자연은 법칙에 따라서 그대로 만든 거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학적이고 한글이 세계에서 이렇게 우수한 글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오래 주실래요? 예. 그 다음에 초성도 말씀드릴게요. 아니 저 위로 내려주세요. 자 올려라. 요거는 이제 초성의 제자 원리입니다. 아, 그래서 잠깐만, 아까 잠깐 더 보여주시죠. 예. 아, 뺀뽕. 됐습니다. 여기 보면요. 요거는 갑입니다. 예, 갑. 갑, 을, 병, 정, 예. 무, 기, 병, 신, 임, 계. 여기 식발이 여기 붙어 있습니다. 갑은 수리가 3입니다. 갑은 수가 3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세 개입니다. 을은 수가 8입니다. 영리학에서. 어디도 8개입니다. 임은 수가 하나입니다. 개는 6수입니다. 그것도 그대로입니다. 경은 9수, 신은 4수. 그리고 여기에 갑을 명령, 안 그럼 갑이란 말입니다. 안 갑이래. 갑을. 그렇죠. 갑을 병정 아닙니까? 요는 병, 우는 정이랍니다. 그냥 갑 글자 하나하나마다 식간이 하나씩 붙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하나만 딱, 하나만 딱 보세요. 요거는 아죠? 아는 갑이네. 수는 3이네. 그래서 후면정음에 아는 수가 3이요. 동족이고, 오행은 목이고, 이걸 다 설명해 놓은 겁니다. 후면정 원본에. 그리고 이걸 보면, 아, 이거 하도록 설명한 것이구나. 이걸 알고는 여기 그걸 해가지고는 이렇게 이제 연구를 그걸 해내는 거죠. 여기는 중성에는 10가지 붙어 있는데, 얘를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아는 뭡니까? 아는 갑이니까. 아는 갑이다. 네. 한 글자마다 10가지 하나씩 붙어 있다는 거 아시죠? 그 다음 올려주세요.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오행방위 낙서입니다. 낙서라는 거죠. 낙서의 모양을 이제 이론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8페이지입니다. 낙서는 이제 8페이지인가요? 예, 8페이지. 낙서는 이제 또 12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12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낙서는 또 첫 소리를 보면은 목 이 혀 소리는 목 이 저 음리 소리는 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화 토금수 목생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또 오행상생 순서대로 이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이 아니고 기역 키역 여린 기역 이게 여린 기역입니다. 흔히 뭐 뭡니까 이걸 갖다가 콧소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아니면 옛 니은이라고 하는데 옛 니은이 아니고 기역 키역 이 소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음리 소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린 기역입니다.
그, 크, 이거는 그가 되기 전에 그, 크, 끄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목이다. 여기는 목, 인묘지는 목이야.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여기에다가 요는 목이야. 목인데 가장 그 중에 가장 거센 바람, 가장 빠른 바람이 양목입니다. 인묘진 중에서 요는 인묘진은 다 목인데 이는 양목입니다. 묘는 음목입니다. 이는 불청불탁입니다. 양목도 아니고 음목도 아닌 중간이죠. 사, 오, 미 중에서 이게 뭐냐? 사는 양화입니다. 사가 양화입니다. 사중 오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중 병화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는 음화입니다. 요거는 불청불탁입니다. 미는 또. 양화도 아니고 음화도 아닙니다. 그럼 시는 또 양금, 음금, 양수, 음수. 그렇습니다. 그런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거센 바람을 인, 양목, 양화, 양금, 양수에 넣었습니다. 가장 거센 바람입니다, 이게. 티긋, 시옷, 시옷. 이 중에서 가장 거센 바람이죠. 이 중에서 가장 거센 바람이죠. 이 중에서 가장 거센 바람이죠. 그 다음 요거 들어간 나머지 측방에는 여린 기역, 기역, 디귿, 지역, 여린 기역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여기, 여기 진술, 저 중매에 다 붙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 혀 소리는 화다 했습니다. 이 소리는 금이다. 또 목구멍 소리는 수라. 이렇게 다 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대열해가지고 순서대로 보니까 이 돌아가는 순대로 기역, 기역, 여린 기역, 디귿, 디귿, 미연, 지역, 지역, 지역. 이 순서로 해놨습니다. 국민정 원본에는. 기역, 니은, 디귿, 니을로 한 게 아닙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세진이라 편리하게 자기 역관들 그 요경으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중성도 천지인, 아까 점하고 의, 이, 천지 삼재, 삼재를 바탕으로 해서 의와 이와 점이 다 합해져가지고 오도 되고, 아도 되고, 요도 되고, 야도 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전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세요. 그 위에 하나가 붙으면 오가 되죠, 점. 두 개가 붙으면 요가 되죠. 또 이 밑에, 이 밑에, 앞에 하나 붙으면 아가 되죠. 두 개 붙으면 야가 되죠. 안쪽에 붙으면 어가 되죠. 또 두 개 붙으면 여가 되죠. 그러니까 점과 그 이 요 세 개가 뭐 중성을 만드는 기본 틀입니다. 그 점 하나 찍는 게 핵에다가 누운 핵에다가 점을 찍는 거냐. 세운 핵에다가 점이 찍혀지냐에 따라서 오, 아, 우, 오가 변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삼재의 원리에서 만들어졌듯이 초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성도 글자는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서 초성의 삼재가 뭐냐면 니연과 미연과 이연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목구멍은 이형입니다. 목구멍은 비어있으니 수라, 이형이라 목구멍을 본뒀다 했거든요. 이형은요. 이형은 목구멍을 본뒀다고 되어있습니다. 이형은 목구멍이 동그랍니다. 미형은 이렇게 네모 딱 담으니까 네모로 표시한 거예요. 미형. 안에 혀는, 혀는 왔다 갔다 하는 이 혀는 니연으로 표시했습니다. 원래 니연은 혀를 본뒀다 해놨습니다. 니연은 혀를 본뒀다.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목구멍, 이형은 목구멍을 본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목구멍과 입술과 혀, 이 세 개가 천지인이 삼재입니다. 초성을 만드는 기본입니다. 원본에도 그려놨습니다. 요, 니연, 미연, 이형은 차례, 비록 차례는 뒤에 있지만, 이 차례는 뒤에 있지만, 니연, 미연, 이형, 차례는 첫 소리처럼 천지인 앞에 이렇게 안 써놨지만, 그러나, 초성을 만드는 데는 천지인 삼재의 역할을 한다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목구멍이 있습니다. 목구멍은 천입니다. 하늘입니다. 그리고 입술은 땅입니다. 네모나게 되면 땅입니다. 그리고 안에는 혀가 있습니다. 중간에. 혀는 사람입니다. 사람. 천,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하면서 모든 발음을 낼 수 있다는 얘기죠. 사람에 속한다는 혀는 사람의 역할에 속한다. 중성의 사람의 역할을. 처럼. 그래서 이 목구멍은 하늘, 입술은 땅인데 그 가운데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모든 일을 주관하듯이 이 이형과 미형 사이에 혀가 모든 발음을 주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성에도 천지인의 원리를 이용해서 글자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발음의 발성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되 천지인의 원리를 이용, 응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성은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기억력 늘어내고 이 순서대로 이렇게 조금 이제 올려주십시오. 잘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초성과 중성이,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그리고 이 생각하고 올려주세요. 더 올려주세요. 더 내려주세요. 더 내려주세요. 예, 예. 예, 됐습니다. 그럼 아까 낙서에 대해서는 11쪽이었습니다. 예, 낙서에 대해서는 말씀을 잠깐 뺐는데 낙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낙서도 별자리입니다. 45개의 점이 찍혀진 별자리입니다. 북극성, 오재자, 화계, 뭐 천축 이런 별자리들을 나타낸 게 낙서입니다. 그것도 천문도입니다. 낙서도. 그러니까 초성은 낙서라고 하는 천문도의 이론적인 배경을 뒀고 중성은 하도라고 하는 천문도의 이론적인 배경을 두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도 그렇게 밖에 바뀔 수가 없다. 그래서 아까 기억 하면은 인이다. 12지 중에 인. 중성 열자는 천간, 다불병정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초성 17자는 지지, 자축인묘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천문도의 동양 낙서와 하도라고 하는 동양 천문도의 이론적인 배경을 두고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28수 천문도인데요. 28, 여기 북극성입니다. 이 북극성 여기 내려서 봤을 때 각도입니다. 만약 정, 우물정 됐죠. 우물정은 여기서 여기까지 우물정입니다. 이게 28별자리인데요. 각항제방 16이 두, 여울 26, 28별자리인데 각 별자리 동네의 크기를 나타낸 겁니다. 여기 이런 동네가 조그만하죠. 이런 동네는 크죠. 그 동네 크기를 나타낸 겁니다. 이게. 여기는 동네 크기를 나타낸 겁니다. 이게. 여기 28수의 동네 크기, 그 예. 구역. 여기서 봤을 때, 섹타일. 이렇게 보고, 아, 정이라는 별자리는 정수라는 별자리는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뻗쳐있네. 별자리 수가 이렇게 뻗쳐있네. 그런 각도가 이렇게 커진 겁니다. 3이라는 글자는 점 3개만 따서 별이 3개만 따서 각도가 좁아진 거죠. 이렇게 해서 별 동네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 28수 천문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갑을 쭉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습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안에는 여기를 보면 자, 축, 인, 묘, 진, 사, 오미, 신, 유, 술, 해, 12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까 습관에 가운데서 중성은 습관과 연관되어 있다고 그랬죠. 갑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갑 대신에 아를 넣은 겁니다. 갑 자리에 아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중성을 쭉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린 히어, 요건 아까 축, 인, 아까 인은 키역은 인이라고 그랬죠, 인. 예. 아까 키역은 인이라고 그랬죠. 예. 가장 빠른 소리. 예. 키역은 인이다. 그러니까 인 자리에 키역을 넣은 겁니다. 묘 자리에 키역을 넣고 그대로 넣은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빨간 것들은 요거는 이제 그 원칙에 따라서 제가 넣었는데 요거는 따로 설명이 필요해요. 이런 시간에는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그 원리를 쭉 설명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10간 12지의 자리대로 그대로 대체하는 겁니다. 처음에 아까 나왔던 그대로. 그러니까 그건 뭐 문제가 없죠.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28자 글자 우미정 28자는 바로 28수 천문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종이 28수 천문도를 이용해서 28글자의 문자를 만들면서 세종 28년에 발표했습니다. 세종 28년에 28수 천문도의 원리를 이용해서 28개의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세종이 이 천문과 수의 도를 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난 의도적으로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의도적으로. 이 사람이 건강이 나빠가지고 세종 28년이 아니고 세종 26년, 5년 이럴 때 죽다가 살았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죽은 줄 알고 막 신하들이 곡을 하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그만큼 중이 들어가지고 이 원래 단족대왕 아닙니까? 다리도 지팡이 없이 못 걷고 당뇨병 때문에 그늘진 구석, 그늘진 데는 낮에도 두둥두둥 못 걷고 눈 그렇게 안 보이고 그렇게 건강이 안 좋았는데도 이 보따리를 들고 청주 초종약수터를 뭐 가지고 거기서 몇 달을 보따리를 들고 가서 만들었잖아요. 그 정인 채말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초종약수터로 가면서 보따리를 영품이 좋은 보따리를 다 싸가지고 끼고 가마를 타는 거야.
그러니까 채말리가 저게 뭔 연구라고 저게 병이 위중해서 행궁을 지어가지고 거기 간 하루들을 갔다 오는 게 아니에요. 몇 달씩 갔다가 많이 차도 보고 왔었어요. 거기 가서도 눈치료하면서도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저게 뭐하고 저걸까지 가지고 탔습니까? 모든 업무 부수는 세자 문장한테 다 맡기려고 그러고 저것만 끼고 그 앞으로 들고 왔다. 채말리가 한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자기가 28년, 31년 돌아가셨나? 32년. 예, 2년 돌아가셨나? 하여튼 요거 만들고 몇 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오래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임무를 마치니까. 그러면서도 자기가 28년에 맞춰서 반포를 했다. 그것도 나 세종에 의도된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더라, 이게. 그리고, 저기 뭡니까? 그 국지염 이호 중국화야 여문자 불상 미천세 반포문도 108글자거든요. 108글자라고. 108글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종이 불교 신도라서 신자라서 108글자를 만들었다. 그것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108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 빠졌네. 잠깐만 건네 주십시오. 그거 말씀드리고 가야 됩니다. 네. 어떻게 뭐 화장실 갔다 오시라니까? 화장실에서 가실분 갔다 오십시오. 자유로 갔다 오십시오. 빠지면 안 되잖아요. 이겁니다. 여긴 또 왜 6, 7, 8, 9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수성은 이 북쪽에서 이 북쪽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수성은 이 수성이라는 이 북쪽 겨울철에는 북두칠성의 꼬리가 6주 동안 이 북쪽에 가 있습니다. 겨울처럼 이게 북극성이라면은 겨울처럼 북두칠성이 6주 동안 북쪽에 가 있습니다. 봄에는 이 봄철입니다. 동은 봄철입니다. 봄철은 북두칠성의 꼬리가 8주 동안 동쪽에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철에는 7주 동안 북극성의 꼬리별이 여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북두칠성이 여기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주는 12일입니다. 7개는 10주라는 얘기죠. 이건 9개 아닙니다. 북두칠성이 가을철에는 북두칠성이 9주 동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9주 동안 서쪽에 머물고 있다는 말이죠. 북두칠성이. 그거는 과학, 그거는 현대 천문학 찍어도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중앙주 책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주는 12일입니다. 그럼 6주면 12 곱하기 6주 하면 72일입니다. 72일 동안 겨울철에는 북두칠성이 북쪽에 머물고 있다는 말입니다. 북극성 주위에. 이 북극성 주위를 느끼는 계속 돈데 북극칠성은 우리가 계속 돌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 합하면 360도입니다. 딱 360도. 그런데 제일 큰 수가 이게 12일, 한주가 12일입니다. 12일 곱하기 9 하면 108입니다. 가을철에 108일 동안 가장 많이 108일 동안 서쪽에 머뭅니다. 이 108이 108배의 근원입니다, 이게. 불교에서 나온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 전에 당군 때 벌써 다 천문도에서 다 나온 거네. 원상대수가 있어. 그거 빠진. 그래서 국지엽 이후 중국하야 영자 불상 중시한 것도 108자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저, 뭔가, 은혜번에 나란 말씀이 중국에다 그거는 나란 말씀이 중국에다 그 108자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걸 108자를 만들고 국지엽 이후 중국하야 훈민정 원본에 나오는 것들은 50넉자를 만들었습니다. 108의 반으로 다 그렇게 세종이 그런 걸 다 생각해서 만들었을 것이다. 저는 연구를 해본 결과 이제 그런 걸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딱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108 다시 한번 108은 북두칠성이 가을철에 서쪽에 머무는 기간이 108일이다. 아니 9주잖아요. 9주니까 12 곱하기 9 하면 108이 나오죠. 아니 7을 곱해야죠. 아니 9 서쪽에 9. 7, 9, 6, 13 아닙니까? 7은 남쪽이요. 꼭 보세요. 왜 12일이냐고 물으신 것 같은데. 12가 어디서 나온 한 주가 12로 본 겁니다. 한 주가 12일이에요? 그렇죠. 12일. 7일이 아니라? 그렇죠. 12일을 한 주로 보는 거예요. 이 천문에서는.
그 옛날 책에 그래 다 그렇게 나와요. 12일을 일주로 본 겁니다. 지금 요즘 말은 일주일이 아니고 일주기. 주기. 일주기를 12 자축이면 진성이 신술에 일주기를 12로 본 거란 말이죠. 일주일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12주기 곱하기 서쪽에는 9개입니다. 9를 곱하면 108일 108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108배 하는 것이 108번뇌라는 게 그래서 거기서 나온 천문도에서 나온 것이지 불교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불교는 2000년이나 후에 나오는데 그 석가는 불교는 이건 천문도 100개가 오나 동서남북의 북두칠성이 머무는 기간이 동서남북이 균등하지 않고 다른가요? 아 다릅니다. 그 좋은 질문이신데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동그랗게 안 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원형으로 돌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는 데서도 몇 년이 걸렸습니다. 왜 이럴까? 근데 이게 타원형으로 도는 거야. 타원형으로. 타원형으로 도니까 가을이 가을철이 제일 길어. 가을은 제일 짧잖아요. 가을은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가을이 이렇게 108일이나 있는지 저도 그거 아는데 몇 년 걸렸습니다. 그 참 좀 좋은 질문 하십니다. 그런데 또 좀 내려주시죠. 요거를 이제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왜 28자가 28수와 연관이 있느냐? 저거 가지고 난 못 믿겠다, 자를. 그 끼워 맞춘 거 아니냐? 28별짜리나 28수를 끼워 맞춘 게 아니냐? 아, 조금 더, 더 네. 요 순서는 아마 그 순서를 얘기한 겁니다.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자, 요거는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아까 그, 저, 첫 소리만 이제 쭉 배치하는 겁니다. 아까 키역이 인이라고 그랬죠. 키역이 인이라고 그랬죠. 그 원리에 따라서 12지와 초성을 대체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여기가 동지점입니다. 동지. 동지는 일행이 실생하는 날이죠. 해가 처음으로 노르고를 만큼 길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지에 쭉 해서 여기 하지입니다. 하지. 하지가 돼가지고, 하지, 여기 하지, 동지가 여기 하지점이 되면은, 그때부터 밤이 노루 꼬리만큼 길어집니다. 그래서 동지와 가지를 합해서 이쪽 부분을 점점 봄이 와가지고 점점 해가 길어져가지고 제일 짧아질 때까지 여기를 양도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충분. 그렇죠. 충분이죠. 이거 청문이라고 합니다. 청문. 아, 청문. 그리고 여기 이제 가지점이 딱 넘어가면 밤이 노루 꼬리만큼 길어집니다. 밤이 점점 그렇죠. 초분입니다. 그리고 음도에 그래가지고 여기 또 동지점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양입니다. 이쪽은 음입니다. 그래서 지호라고 했습니다. 지호. 천지. 지호라고 천지. 아, 그런데 천지. 이 초성을 배치를 해보니까 희역과 티귿은 획을 더했잖아요. 이것도 획을 더했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희역과 희역도 다 획을 더한 뜻은 같다. 가백지의 개동이라 가백한 뜻은 다 똑같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가백을 했습니다. 그죠? 기억에다가 가백을 하고 티귿에다 가백을 했는데 여기는 왜 가백을 안 하고 점을 찍어놨는 이겁니다. 가백을 했으면 이 지어세다가 가백을 쓰면 획을 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점을 딱 찍어놨나 이겁니다. 가백은 가백인데 점을 찍혔단 말이죠. 이것은 음도의 영역이니까 이거 두 개는 마이너스 음의 지역이니까 음을 표시하는 획을 그어놨다 이거죠. 여기는 양도입니다. 플러스입니다. 양천입니다. 천. 천은 뭡니까? 획이 아니고 점 아닙니까? 점. 천은 점이죠. 천은 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것이 초성이 12지와 연관이 있다 하더라도 이 양도 플러스 양의 권역에 해당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이게 획을 땅을 상징하는 획을 한 거고 하늘을 상징하는 점을 찍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가 글자 모양이 틀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 왜 이렇게 했겠느냐입니다. 히읗도 여린 히읗하고 법이 획을 그으면 되는데 왜 점을 딱 찍어놨습니다. 두 개를 왜 이렇게 점을 딱 찍어놨냐. 내려보실래요? 아까 아니 올려 이제 잡으면 반대로 맞춰드리네. 화면을 좀 그래. 예, 됐어. 예, 됐어. 요거 보시죠. 요게 훈민정음에 나와있는 글자 그대로거든요. 요거 점을 찍어놨습니다. 여기. 예. 요 점을 찍어놨고, 요거는 100을 그어놨습니다. 그게 바로 그 28수 천문도에
얼마나 상세하고 세밀하게 세종대왕이 시비를 써서 만들었겠느냐 이겁니다. 요것도 저기 있는데 하루에서 50분. 요거는 여린격 뭐 옛옛령이란 요점 요점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요것은 여기에 점은 호소를 호로 나가는 기운을 표시한 것이다. 요거는 핵을 그은 것이 아니다고 설명을 딱 붙여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 여린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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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순서로 되어 있는 것도 낙서의 원리에서 만들기 때문에 기억 니언으로 안 되어 있고 이 순서대로 해서 설명을 해놓은 것이고 여기에 점을 두 개는 여기 점을 찍어놓은 것도 아까 28주 천문도의 음도와 양도의 원리에 의해서 핵 하나를 점 하나 찍는 것도 그렇게 세밀하게 신경을 썼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다시 좀. 그것을 그 기억 옆에 자 있잖아요. 그 점을 뭐라고 부르나요? 그거요. 여린 기억. 여린 기억. 여린 기억입니다. 예, 여리다 이 말이죠. 바로 요거는 여린 기억 아니겠습니까? 이형이라고 읽었는데 여린 기억. 요거는 여린 기억 옆에. 아, 이게 그 글자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아, 잘못된 겁니다. 이게 여린 기억으로 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 그런데 한글 학교의 학계에서 이 명칭을 옛니형이라고 하지 국민연합연구소나 국립국어원이나 개인 연구 학자나 전부 옛니형이라고 하지 그걸 여린 기억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린 기억이라고 부르는 사람 제가 처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연구를 해보면 이게 여린 기억이지 옛니형이 아니에요. 응응 하는 호소래요. 응응 일본말에 응각구 응각세 응응응 하는 일본말로 욕 하나면 끝납니다. 다 딴 거 필요 없어요. 일본말 욕 하나만 써주면 일본 발음은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린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는 도를 하나 또 깨달은 것 같더라고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그걸 알고 보더니 아 이게 여린 기억이라고 기억이라야 이 명칭이 맞구나. 도를 하나 깨닫는 것처럼 희열을 맛보았습니다. 사실 그만큼 그 도는 아니죠.